안녕하세요. 대선의 입시책의 제임스입니다. 대학 입시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는 가운데서 미국 대학 입시나 미국 대학에 대한 정보들도 이전보다는 많이들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학생들 중에 미국 대학은 전공을 바꾸는 게 쉽기 때문에 비인기 전공으로 지원을 해서 일단 합격을 한 다음에 원하는 전공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비인기 전공을 통한 우회 지원 방법이 과연 효과적인가 하는 것과 과연 경쟁이 치열한 인기 전공과 그렇지 않은 비인기 전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이 과연 입학률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그렇다 아니다 라고 단순히 말씀드리기에는 어느 대학이냐라고 하는 것과 또한 그에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른 대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평균적인 시각으로 봤을 경우에는 대체적으로는 입학률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입니다. 미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대학생들의 약 3분의 1 정도가 자신의 전공을 바꾸고 있고요. 게다가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전공을 바꾼 학생들도 전체의 10%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대학들도 이미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고요. 따라서 입학 때 정한 전공 숫자로 졸업할 학위 숫자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2학년이 끝날 때까지는 공식적으로 전공을 택하지 않아도 되게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지원생이 어떤 전공을 선택하는가와 입학률과는 큰 관계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비록 어떤 전공을 선택하는가와 입학률과는 큰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이 입학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이런 현상은 주로 굉장히 많은 부서와 각 전공별 제한된 인원만 허용해야 하는 뭐 UC나 UW와 같은 대형 주립대학의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뭐 들어서 아시는 UCLA나 UC 버클리 등이 속한 UC 시스템에는요. 총 9개의 대학에 약 29만 명이라고 하는 학생들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학생들을 관리를 해야 하다 보니 엄청나게 많은 직원들과 교수들을 고용해야 하고 이에 따라서 UC는 미리 결정된 다양한 전공 등록 인원에 따라서 이러한 관리 인원들을 고용하게 되죠. 그런데 만일 몇만 명의 학생들이 갑자기 인문계에서 공대로 혹은 인기 있는 특정 전공으로 옮긴다라고 한다면 학교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을 전혀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뭐 교수들도 새로 뽑아야 되고요. 교실도 모자랄 테니까 말이죠. 물론 UC 학생들이 전공을 못 바꾼다라고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일단 먼저 정한 전공에 따라서 특정 슬롯에 배정이 되고요. 일단 등록을 하게 되면 전공을 바꿀 수는 있겠지만 뭐 그렇다고 항상 그 새로운 자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학은 해당 전공에 학교가 감당할 만한 적정 인원이 가도록 조정하고 싶고 입학 결정을 내릴 때 이러한 전공을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사이언스를 지원을 했는데 이미 그 전공에 지원자가 월등히 많은 경우에 다른 전공을 택했을 경우에는 합격이 될 수 있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진 학생이라고 한다면 뭐 학교는 2지망 또는 3지망의 전공 등을 이용을 해서 다른 자리라도 주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비인기 전공을 이용한 지원 방식이 원하는 대학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일부 학생들은 비인기 전공을 이용한 지원 방식이 원하는 대학 합격에 분명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믿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전략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예전에 그런 방식으로 입학을 시켰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전략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첫째로, 뭐, 꽤 많은 학교들이 전공에 따라서 특정한 인원수를 따로 뽑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학들의 경우에 인기가 많고 적음은 입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겠죠. 두 번째는 등록 인원이 적은 비인기 전공의 경우에는 나중에 축소되거나 아예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학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학생들이 피해보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도 작은 대학들의 경우에는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비인기 전공이라고 항상 경쟁률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 비인기 전공이라 학교 측에서 정원을 오히려 대폭 줄여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정원이 늘어난 인기 전공보다도 경쟁률이 더 높아질 수도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요. 대학 입시 원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학에서 연구하고 싶어 하는 분야에 대한 이해와 헌신도를 어떻게 보여주느냐 하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은 전략에 따라서 갑자기 정한 전공을 가지고 이러한 관심 분야에 대한 헌신도를 보여주기에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링 분야를 전공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할 경우에 저희들은 뭐 매스나 사이언스 과목에서 어드밴스 코스를 많이 수강을 하시고 컴페티션에 나가거나 SAT에 있어서도 최소한 수학 부분은 완벽한 점수를 얻기를 권고를 하죠. 반면에 뭐 여러분들이 저널리스트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영어 과목에 있어서 어드밴스 과목을 수강을 하시고 디베이트 대회나 뭐 학교 신문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규정짓는데 직접적이고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입시 사정관들이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데 주어진 시간은 대단히 짧습니다. 그러한 짧은 시간 안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신의 목표와 그간의 활동과 노력이 일치하는 학생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전공과 그동안 여러분들이 들었던 수업, 활동하고 헌신한 엑스트라 커리큘러 등이 일치하는 학생은 아무래도 대학에서도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학생으로 보이게 되죠. 반면에 뭐 수업은 영어나 역사 과목에 더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 클럽 활동도 뭐 문예반이나 또는 뭐 문화 탐방 클럽 뭐 같은 건데 나중에 뭐 갑자기 공대 진학을 희망한다라고 한다면 대학은 그 학생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되고요. 아무래도 뭐 좋은 인상을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들어가기 쉬운 전공을 택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원서를 만드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보다 올바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시에 있어서 전공을 고려하는 대학들의 경우 특정 전공이 다른 전공들보다 합격률이 더 높은 것이 있다라는 것도 뭐 부인할 수는 없는 사실이죠. 자, 그럼 소위 경쟁률이 치열한 전공과 치열하지 않은 전공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어떤 전공이 더 치열하고 어떤 전공이 덜 치열한가는 학교마다 다를 수 있는 문제이겠지만요. 다음의 전공들은 일반적으로 학교의 평균 합격률보다 해당 전공 합격률이 더 낮은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입니다. 먼저 널싱인데요. 간호학과 널싱 프로그램은 어렵기 때문에 의대와 마찬가지로 그 분야에 확신이 있는 학생들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실 졸업 후에 대우가 상당히 좋죠. 단순 취업률뿐만이 아니라 급여나 환경 자체가 한국과는 절대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좋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선인지 경쟁률도 치열한데요. 2022년 UCLA의 전체 평균 합격률은 9%입니다만 간호학 과의 경우에는 합격률이 1%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UCLA가 좀 극단적인 예이고요. 다른 대학들은 이보다는 좀 나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다른 전공보다는 어려운 편입니다. 두 번째는 비즈니스인데요.
뭐 비즈니스뿐만이 아닌 뭐 어카운팅이나 파이낸스와 같은 비즈니스 관련 전공들은 대부분 언더 메이저에서는 인기 전공들입니다. 특히 비즈니스로 유명한 상위권 대학들의 경우에는 유학생들을 비롯해서 많은 지원자들이 몰리는 편이죠. 세 번째로 뭐 인기 전공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뭐 흔하게 컴퓨터 사이언스를 들 수가 있는데, 이 컴퓨터 사이언스의 인기는 폭발적이어서 뭐 공대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대학 전체 내에서도 가장 경쟁이 심한 전공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University of Washington의 2021년도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 합격률은 9%였는데요. 그 해에 학교 전체 합격률이 56%였다라는 것을 감안을 하면 무척이나 치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UC 버클리의 경우도 2020년 전체 합격률이 18%였는데,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인 EECS의 합격률은 불과 5%였습니다. 파인아트도 인기 전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파인아트 프로그램은 뭐 스튜디오 아트, 드라마, 댄스 등등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파인아트 전체가 다뭐 경쟁이 심하다라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 따라 그리고 세부 전공에 따라 편차가 크게 있습니다. 특히 그 부분에 있어서 명성이 높은 학교일수록 더욱 그렇죠. 카네기 멜론의 경우에 CS의 명성도 단연 최고지만 드라마 분야의 명성도 높죠. 그래서인지 2020년 대학 전체 평균 합격률은 15%였는데, 드라마 전공의 합격률은 불과 4%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뭐 예대 전체가 그런 건 아닌 것이 CMU의 음대 경우에는 31%였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여드리는 자료는 UC 대학들의 전공별 편입률 데이터입니다만, 이러한 경향은 비단 UC만이 아닌 다른 비슷한 대학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낮은 합격률을 나타내는 전공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뭐 컴퓨터 사이언스나 비즈니스, 널싱, 그리고 UCLA 같은 경우에는 필름이나 theater 등의 경쟁이 치열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면에 경쟁이 심하지 않은 전공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소셜 사이언스 관련 계통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인기 전공과 비인기 전공은 취업과 상당히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사회과학 분야 전공들의 경우도 졸업자들이 최근 취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부터 신입생들이 점점 기피하는 학과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비교적 최근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아직 대학에는 관련 학과 교수들이 많이 있고요. 정원을 조정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UCLA의 경우만 보더라도 전체 합격률이 14%인데 비해서 역사학은 52%, 사회학은 40%, 고고학은 44%를 기록했습니다. UC 얼바인의 경우에도 전체 합격률이 26%였던데 비해서 미술사는 43%, 도시학은 41%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편입률 차트를 보셔도 높은 합격률을 기록하는 전공들은 사회과학 계통이 많이 있죠. 다음은 매스 관련 과목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수학이나 통계와 같은 전공들은 컴퓨터 사이언스와 같은 엔지니어링 전공들만큼 인기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대를 비롯하여 많은 학생들이 필수로 수학 과목을 수강해야 하기 때문에 대형 대학들에는 수학 교수들이 많이 계시고요. 수학 전공을 위한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쟁률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UC 버클리의 경우에 통계학과의 합격률은 32%였고요. 수학 전공은 26%였으며, UCLA에서는 통계가 39%, 수학이 37%였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않으셔야 하는 것은, 비록 경쟁률이 낮다라고 해서 이들 전공에 합격하기 위해서 뭐 합격률이 낮으니까 대충 해서 된다는 게 아니고, 수학에 있어서만은 상당한 실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또한 뭐 요즘에 뭐 AI와 관련해서 공대 대학원에서 인기가 있는 뭐 ORFE나 OREE 같은 분야는 수학, 특히 통계가 기본이고요. 뭐 응용수학 등의 전공들도 상당히 인기가 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공대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인기가 좋지만, 공대 관련 분야 중에서 굳이 비인기 전공을 고르자라고 한다면, Mechanical Engineering, 기계공학과, Material Engineering, 재료공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UC 어바인의 경우에 2019년 컴퓨터 사이언스 합격률은 13%였던 데 비해서 기계공학은 24%, 재료공학은 32%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비인기 전공을 이용한 입학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경쟁률이 낮은 비인기 전공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관심도 없는 전공을 선택해서 지원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리 추천할 만한 방법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먼저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전공 선택을 입학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특정 대학에 있어서 어떤 전공에 지원이 몰리고 또는 안 몰리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아내기는 사실상 조금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대학은 학생이 진정으로 추구하고 싶은 분야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고요. 그 분야에 대한 재능과 진지한 헌신이 있는 지원자를 선호한다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합격이 된 후에 본인이 원하는 전공으로 전과를 하는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낮은 다른 전공을 선택할 경우 입학률을 높일 수 있는 경우는 일부 대형 대학에는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입학률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특정 전공을 지원하는 경우 분명 입학할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사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단순히 어디서 들은 듯한 또는 그럴 것 같다라는 느낌이 아닌 이 전공의 합격률이 분명히 높다라고 하는 보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인을 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비록 비인기 전공을 택한 경우라도 원서에는 학생이 그 전공에 관심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앞서 저희가 예전에 도와드린 학생의 경우에도 비인기 전공인 포르투갈어를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는데요. 그 학생의 경우는 축구를 좋아해서요. 예전에 브라질도 축구 캠프를 다녀온 경험이 두 차례 있었고, 이 경험을 포르투갈의 문화와 언어에 관심이 생긴 계기로 꾸밀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작정 비인기 전공임으로 선택했다라는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되시고요. 본인의 관련 활동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연결을 지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공 변경은 간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그 대학의 전공 변경 절차가 어떠한지 그 과정을 확인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는 목적은 무엇이죠?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전문 지식을 연구하고 배우려고 가는 것이 아닐까요? 물론, 명문 대학을 나오는 것은 상당히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목적 없이 들어간 대학은요, 즐겁지 않을 뿐만 아니라, 4년간의 교육 과정을 견뎌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꿈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꿈을 현실로 실현하기 위한 대학에 진학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입학 전략 때문이 아니라 아직 전공을 정하지 못한 학생들이 undecided로 진학하기에 가장 좋은 대학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입시 전문가 제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